안녕하세요. 오늘 그리는 남자 황금부추 남택수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색이 맞아요? 어떤 색을 입으면 운이 좋아질까요? 무슨 색을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나의 운에 맞게 색깔 정한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주나 점 보시면 빨간색을 자주 입어라, 검정색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색을 한 가지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색을 세 가지를 조합해서 써야 됩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에 의거해서 나를 도와주는 색, 나의 색, 내가 발현하는 색,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색이 세 가지라니 신기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무심코 산 제품의 색깔이 운을 걷어차버릴 수도, 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 여러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전에 올린 내 사주 확인하기 영상을 보시면 본인의 일주에 해당하는 글자를 알게 되실 텐데요. 내 천간 일주 글자가 목화토금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음양오행에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맞는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을 곁에 두면 재물운이나 명예운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 컬러 개운법이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장점이죠. 청은 파란색, 녹색으로 오행상 목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적색은 붉은색으로 오행상 화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황색은 누런색으로 오행상 토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백은 흰색으로 오행상 금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흙은 검정색으로 오행상 수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색깔마다 고유의 파장이 있는데 고유한 주파수나 기운이 발산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색깔이 각각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발산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풍수 인테리어나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선택하여 옷, 벽지, 장판, 커튼, 블라인드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나 자동차, 장식품 등 어떤 물건에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의 운은 어떻게 보완하는가?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서로 생주해주며 돌아가는데 내가 목이라고 하면 수, 목, 화 이렇게 세 가지가 실제로 쓰이게 됩니다. 고로 색도 나 자체의 색을 포함해서 나를 도와주는 색과 나를 표현하는 색 세 가지죠. 원래는 자신의 색 하나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도움받고 싶은지 나를 더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색을 같이 쓸 때 운의 효율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과 녹색 옷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나 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상생 색깔인 검정색 수트를 입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강 넥타이를 입니다. 이럴 때 쓰지 말아야 될 것은 목을 치는 색깔인 흰색입니다. 근데 우리 다 흰색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색깔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는 말 그대로 빨간색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목인 파랑, 녹색을 쓰고 자신의 색인 빨강을 써도 되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노란색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반대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물을 의미하는데 불에 물의 색을 쓰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럼 색을 어떻게 맞춰야 하냐인데요.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얀색 셔츠가 금이지만 흰색 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매도 화운인 사람한테는 충분합니다. 그거에 파랑 녹색 지갑을 가지고 있고 황금색 시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하얀색 티에 보아지라 치고 막 쓰세요. 거기에 색 조합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아이템으로 색을 맞춰도 되니까요. 본인의 색을 메인으로 쓰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흰색으로 입고 자기의 색인 빨강색 가방을 들어도 되니까요. 톤은 노란색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색도 되어요. 그러니 여성분들이 귀걸이나 팔찌 등 쓰는 것도 토가 되죠. 그런 아이템만 정하면 쉬워지죠. 목과 토금수 이렇게 가다 보니 화인 빨강, 금인 흰색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치 블랙앤화이트 같은 스타일이죠. 빨강은 귀인이 되고 본인의 색인 노란색,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려면 흰색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토는 목이 상극이긴 한데 둘의 특성으로 딱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궁합이라고 봅니다. 금은 흰색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하다 보니 본인의 원래 색은 흰색입니다. 여기에 검정 혹은 노란색을 쓰기에 좋죠. 금이다 보니 정말 노란색, 금색을 쓰는 것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흰색 바탕을 워낙에 바로 써도 돼서 좋긴 하겠어요. 대신 금은 아무래도 불과 극인 사주이기 때문에 빨강이 꼭 맞진 않습니다. 수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인 금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금수는 거의 블랙 앤 화이트가 쉬운 색조합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고 흰색인 금 기운, 목인 청색, 녹색 등 자신을 표출할 만한 색이 두드러지게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화기운인 빨강이 반대의 색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색깔 이외에 그날그날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색깔과 내가 표현해야 될 날에는 나를 표현한 색깔을 겹쳐 쓰시면 자기의 표현력을 발현시키거나 좋은 타이밍을 찍도록 색깔을 쓰시는 게 앞으로도 좋은 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보시고 다음 편에는 색깔을 통한 브랜드 조합 설명드리겠습니다.